이제 동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입니다.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동학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하고는 너무 큰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참 굉장히 그 무거운 그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동학을 특정한 어떤 이념적인 색채로 완전히 그냥 꾸며낸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동학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그게 어떤 성격이었고 그것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텐데 이게 완전히 이제 가공의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처방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빗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지금 문제점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은 뭐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하시되 역사적 사실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동학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 그 서적이라든지 동학을 이제 그 기념하는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민중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을 외쳤던 근현대 역사의 첫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동학을 뭐 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특정한 세력이 이거야라고 지금 정해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사학계는 청일전쟁이라든지 갑오경장 같은 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철저히 지금 무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두 사건의 기폭제가 된 동학운동은 또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학을 뭐 혁명이다 내지는 뭐 어떤 그 연구자들은 농민 전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학을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반봉건 반제 반외세 민중운동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인 의의를 광주와 민주화운동의 모태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한말의 의병들이 동학을 일으키고 동학이 일본하고 이제 그 대척점에 서서 싸우다가 이것이 나중에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3.1운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4.19를 일으키고 5.18을 일으켜서 촛불혁명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서사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을미의병활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놨습니다. 동학이 또 진보적 민중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 무슨 동학을 농민전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운동을 토마스 민저가 일으킨 독일 농민전쟁, 청나라 후기의 태평천국의 난, 프랑스 대혁명에 대비시켜가지고 근대적 이상을 지향한 사회혁명이다라고까지 지금 확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894년 동학난을 한국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대중적 민주주의 발달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진보적인 민중운동이다라고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동학을 지칭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동학혁명, 또 어떤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 동학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맞느냐?
자, 이 혁명이란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체제가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미국 혁명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처럼 소위 말하는 체제가 헷가닥 뒤집어지는 이 상태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볼셰비키 혁명, 산업 혁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상황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또 운동, 이 무브먼트는 기존의 사회 구조나 제도를 변화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대중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이고 연속적인 행동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과연 동학이 뭘 그러면은 뒤집어 엎었을까요? 자, 동학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이라는 체제가 왕조 체제에서 무슨 뭐 입헌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나요? 바뀐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는 바뀌되 체제는 그대로, 어쨌든 체제는 그대로 체제의 순응적인 상황이다 라는 그 이 원래 개념 구조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세 번째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지금 따져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동학이 어떤 성격이냐를 들여다보는 그 과정인데요. 이 용담유사라고 그래서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만들었는데, 이 동학을 만든 이 최재우는 어떠한 그 뭐 이런 경전이나 이런 걸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인 최시영 씨가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됐을 때, 아, 우리 스승님이 그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기록으로 남긴 게 이제 용담유사입니다. 이 용담유사를 들여다보면은 동학이 어떤 성격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재우의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서 동학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경주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 이름 조선이여 거울 이름 경주로다. 성 이름 월성이여 물 이름 문수로다. 기자 때 왕도로서, 기자 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자, 중국인이 조선에 온 그 기자 때 왕도로서 천년이나 되었구나. 경주는 옛나라여 한양한 새나라니 우리나라 생긴 후에 이런 도읍 또 있을까. 어와 세상 사람들아 예수도 구경하소. 땅 기운이 이제 내니 큰 선비 아니날까. 하물며 구미산은 경주의 주산일세. 곤륜산 한 가닥이 중국에서 뻗어내려 우리나라 구미산에 작은 중국 꾸며냈네. 작은 중국이 뭡니까? 소중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동학이 추구하는 사상은 소중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소중화 사상을 외세 그 침탈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일어선 게 동학입니다. 그런데 뭐가 혁명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동학이 얼마나 이 가치평가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곤륜산 한 가닥에 중국에서 뻗어내려 구미산에 작은 중국을 꾸며낸 게 바로 경주의 주산인 구미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는 소중화의 핵심 도시다, 이게. 그래서 그 소중화 사상을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동학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제도가 완전히 뭉그러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괴서들이 막 나돌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조선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는 정감록이라는 이 비기서가 아주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씨가 세운 조선은 이제 기운이 다했으니까 망하고 정씨 천하가 들어선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정감록인데, 이 정감록이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고, 이 정감록은 조선시대 예언서 중에 송화비결, 격암유록과 함께 3대 예언서로 꼽히는 책인데, 왕조를 반대하고 현실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선왕조에서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몰래몰래 유통이 되면서 이 난세가 될 때마다 폭세몸이 나듯이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조선도 거의 기운이 이제 다 쇠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최재우는 소위 말하는 양반의 서자입니다.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과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이제 뭐 낙방을 하고 시름에 그 차 있다가
뭔가 이제 득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년간 이제 득도 끝에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뭔가 이제 그 득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최재우가 만드는 이 동학이라는 그 이 사상체계 안을 들여다보면 불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 음양오행설, 역학사상, 풍수지리설, 단군신앙, 귀신신앙, 영부신앙, 정감록사상, 샤머니즘, 치병술 같은 뭐 온갖 그냥 완전히 짬뽕이에요, 짬뽕. 거기다가 서양에서 전래된 천주교의 교리를 흡수해서 거기서 이제 뭐 서양 종교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저거는 서양에서 온 건데 나는 우리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동학이라 이름하겠노라. 그래서 이름이 동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는 사상 체계는 서학과, 그러니까 서양의 것과는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명칭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의 고향인 발상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던 게 한 3년쯤 되면서 경상도 일대로 확 퍼져나가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정감록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정감록에 이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이 동학에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동학 지도부가 이 정감록을 등장시킨 이유는 정감록이 워낙 그 유명한 책인데다가 정감록에 뭔가 막 이 사회 그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감록과 그 다음에 주술신앙, 귀신신앙 이런 걸 이제 짬뽕을 막 하고 그리고 신흥 종교가 이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가르침을 믿으면 전염병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콜레라 이런 것도 막 피해 간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림병을 막으려면은 내가 이 8자로 된 주문, 그 다음에 10자로 된 주문을 적어줄 테니까 이걸 외우면 너는 병에 안 걸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8주문, 13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문을 소리내서 외우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실현하면 불로 장생한다. 그래서 장생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재우는 또 궁궁을을이라고 하는 글자를 자기가 써줘요. 그래서 그게 부적인데 이 부적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맞으면 만생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혹세무민을 한 거죠.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이제 8주문, 13주문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고통받는 이 조선의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동학에 들어가서 동학을 그 믿기 시작하면서 동학이 아주 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니까 불과 2, 3년 만에 8자 주문과 13자 주문을 외는 소리가 경상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걸 보면 하여간 이게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이 신흥 종교들이 판을 치는 이런 현상은 뭐 서양이나 일본이나 조선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63년 11월에 최재우하고 20명의 동학 지도부를 체포해 가지고 신문을 한 끝에 이 사람은 좌도 홍민, 바르지 않은 노를 설파하여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10명을 이제 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이걸로 이제 진정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 것 같았던 이 동학이 다시 또 불꽃을 피워올린 것은 제2대교주인 최시영 때문입니다. 이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직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그 선배인 이 최재우는 조직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이 그냥 필기단마로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었는데 이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조직을 해서 거기에 책임자를 정하고 이 책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단한 세력을 만들면서 이 세력들이 경상도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막 퍼져나갔는데 제일 세력이 강성한 지역이 어디냐? 충청도하고 전라도였다.
그래서 나중에 동학란이 일어날 때 보면은 전라도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남접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충청도 보은을 중심으로 해서 북접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최시영은 이 조직을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그 스승인 교주 최재우의 가르침을 뭔가 집대성해서 글로 만들어가지고 뭐 용담유사라든지 동경대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단계로 이제 그 발전해가는 모습을 최시영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주 일대에서 그냥 최시영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동학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전파됐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이 동학이 그 당시에 이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동학이 신불해방,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은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곧 사람이다. 그래서 인내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이런 평등 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의 이 포갑 정치에 그냥 찌들려 있던 이 일반 백성, 그 다음에 노비, 천민, 여성 이런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동학에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특히 막 서자로 태어나서 서름받던 사람, 주인에게 평생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노비, 천민, 여성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동학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시대 최하부 구조를 형성한 이 노비와 천민들이 대거 동학에 참가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동학이 뭐 무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노비 천민들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빨리 죽어가지고 하늘로 가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동학 안에 이 노비 부대 천민 부대가 만들어져서 이 노비 부대 천민 부대가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지 이 부대가 아주 천하무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전투력을 그 극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왜 그렇게 동학이 그 열심히 신나게 싸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동학 교인들은 다 자기 교주가 궁궁을 이런 걸 써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비를 맞아도 옷이 젖지 않고 화살과 돈 탄환 같은 것이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 관군이나 일본군하고 전투할 때 부적을 붙이고 막 도격하다가 막 싹쓸이 당하고 이런 일이 합리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 자포자기 심정이 돼서 막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 불평불만 분자들이 이런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동학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동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이제 그 다부하시 기요시라는 사람이 아주 이 연구를 흥미롭게 해서 저도 참 이 흥미로운 관점인데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야, 동학이 왜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났을까를 들여다보니까 조선에서 발생한 신흥 종교는 기독교나 이런 것처럼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뭔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조선 특유의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무당의 굿이라든지 우리가 한국인들이 너무나 막 그야말로 미쳐 날뛰는 이 풍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 자기 부모나 자기 조상의 뼈다구를 명당 길재다 묻으면은 후손들이 당대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황당에다가 막 그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막 비는 이유는 내 자식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다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세 발복. 기독교나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건데 이런 내세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샤머니즘에도 내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런 거 다 불투명합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헤매다가 이 구천을 헤매는 이 그 귀신들을 잘 그 음식을 대접해서 그 대접을 해주면 해코지를 안 하고 뭐 대접을 안 하고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면
와가지고 너희 자식 왜그 나한테 그 제사 안 지내? 그뭐 해코지를 하는 이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든 천당으로 가든 관심 없습니다. 이게 한국이 그 샤머니즘이나 한국의 토속 신화에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 내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세에서 발복을 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발생한 신흥 종교는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의 신흥 종교가 현세에서 보상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의 이 창업자들이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막다 탄압을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동안에 그 좋은 일을 하면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막못 살고 그러면 벌레나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인과응보?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백성들도 막 농토에서 땀 흘려 불을 일구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양반들처럼 나도 가서 뭔가를 뺏어서 갖기를 바라는, 현세에서 발부하기를 바라는 이런 양반 관리 이런 거 되는 것이 자기는 최대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흥부놀부전이라고 아시죠? 흥부놀부전을 보면은 흥부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박을 타니까 거기서 막 처음에는 막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막 돈이 쏟아지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노비가 쏟아져 나와요. 조선 사람들이 노비제를 그렇게 막그 경멸하면서도 자기도 양반처럼 노비를 거느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막 박을 탔는데 맨 마지막에 노비들이 막 100명쯤 쏟아져가지고 주인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뭐 이래요. 그 다음에 놀부도 이제 박을 타죠. 놀부도 막 박을 탔는데 처음에는 막 똥물이 쏟아지고 막그 다음에는 뭐 쏟아지고 막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은 추노꾼들이 나와요. 노비를 추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추노꾼들이 나와가지고 놀부 이놈 너 잡으러 왔다. 너희 자식 옛날에 노비였는데 너 도망갔지. 막 그러면서 추노들이 쫓아 나와가지고 막못 살게 구는 이게 조선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종교 따위는 다 필요 없어요. 당대 뭔가 이 복을 바라는 겁니다. 내세에서 무슨 뭐 구원을 받고 이런 거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민심이 현세에서 보상을 바라니까 신흥 종교 교주들은 야, 너 죽으면 나중에 너뭐 천당 갈 거야. 이런 얘기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중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도 양반들처럼 뭐 누구 거 뺏어서 내 소유 만들고 싶고, 나 지금 당장 복 받고 싶고, 양반들처럼 막뭐 니제를 니가 알렸다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싶고 이러니까 신흥 종교 교주들도 뭔가 저 신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자신의 위신을 유지하려면 교인들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줘야 돼요.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직을 주는 건데, 아니, 신흥 종교의 교주가 왕이 아닌 이상 어떻게 관직을 줘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벼슬을 보장을 하려면 반란을 일으켜서 수령 자리를 뺏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학이 이제 일어났을 때 고을 원님들 잡아다가 내쫓고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이런 사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조선은 불만 당기면 당장 폭발하는 화약통처럼 돼버려가지고 불씨만 터지면 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